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상담 24. 아, 요즘 뭐 고민거리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상담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너무 또 상담을 또 친절하게 잘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꿈꾸는 세상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돈도 없고 아니면 누군가에 물어보고 싶고 그럴 때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고 또 방송 중에 060-600-6780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도 해드리면서 선물을 빵빵 싸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부담 없이 특히나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 또 1번을 누르시면 바로 생방송에 연결되고 2번을 누르시면 전문가분들이 심리상담, 역술상담, 타로상담 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할 수 없는 상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학적인 거, 금융적인 거 또는 성적인 것은 뭐 돈을 받고 우리가 해드릴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다 해드립니다. 심지어 뭐 법률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아이들 장명, 태길 아니면 내가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을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는 최청의 상담 24. 오늘도 우리 두 전문가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아, 최근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책이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예, 저자 윤정 정신과 의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 또 성형모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이신데 성형모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뭐 전문의면서도 원장인데 전문의하고 뭐 저기 원장하고 뭐 이게 또 표현의 차이가 있나요? 성 원장님? 네, 전문의는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의학의 한 분야를 전공을 갖다가 해서 예를 들어 뭐 내과, 산부인과, 뭐 외과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전문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저 유은정 원장님은 전문의. 전문의자. 전문의는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 예. 정신과 전문의. 예. 예. 그리고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을 갖다가 대표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의사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형모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지만 예.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산부인과 우천해지면 여성의 수명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건강도 예. 좋아진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100세 소녀시대를 예. 이제 앞으로 가기 때문에 100세 소녀시대를 100세 소녀시대. 예,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중년의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어떻게 잘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느냐를 갖다가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년의 여성들의 성적인 어떤 그 액티비티나 네. 성행위나 아니면은 그 갖다가 이제 내 몸이랑 같이 상승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를 갖다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 예. 남자도 산부인과에 갈 수가 있지 않나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도 산부인과에 오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궁금하네 갑자기. 처음에 부인들이 저한테 와갖고 상담을 해요. 예.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예. 아니면 그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몸에 물도 많이 마르고 예. 또 이제 정신도 많이 이게 남성화가 되고 예. 과격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신랑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또 더 폭발하면서 우울증으로 빠지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 가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집안 상황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신랑을 오시라고 해서 예. 같이 성상담 같이 해주고 예. 또 어떻게 하면은 화목하고 어차피 사람이 만나갖고 행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함께. 아, 그럼요. 응. 사랑받지 못한 그쵸? 여자분들은 얼굴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조금 쓰다듬어 주고 또 관심을 받고 하는 분들은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얼굴 표정에서 그렇게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뭐 지금 한 살짜리 늦둥이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이제 소홀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으로 다 에너지가 제가 많잖아요. 밖에 이제 일도 많고 그러면 갑자기 아침에 네. 우리 아들들, 큰아들 8살, 6살인데 애들한테 하는
이게 밥 주는 소리가 달라요. 투덜대는 게 그러니까 남편에 네, 대한 네. 이 불만이 그쵸. 애들한테 가는 경우가 있더라니까. 이거 뭐 심리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 전이 뭐 전 전위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하풀이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정신과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내가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애들한테 미안해서 온다고. 그렇죠. 내가 애한테 막 지적질하고 왜 공부 안 하니 왜 야. 게임만 하니 그렇게 들볶는 게 그게 싫어서 내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거는 내가 내 선에서 엄마들이 다 참는데 네. 내가 애들한테 그 주는 영향력을 보니까 안 올 수가 없겠다. 그렇죠. 최창호가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상담 전화를 먼저 걸려왔습니다. 060-600-6780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가 왔나요? 안녕하세요, 최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유, 우리 처음으로 남성분이 먼저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화요리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떡볶이 피자를 드시겠어요? 아이고, 애들 우리 뭐 떡볶이나 피자를 더 좋아하겠네요. 우리 막둥이가.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아, 그 아주 네. 제가 가서 직접 먹어봤어요. 끝내줍니다. 아,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큰애가 네. 지금 대학 졸업반인데요. 전기과를 졸업하는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졸업 유예라든가 뭐 그런 네. 제도도 있대네요. 이제 그걸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불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좀 가치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다들 이제 취업 이제 졸업반 지금쯤 되면 취업들 돼야 되고 친구들 나가고 뭐 취업 되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인턴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예예. 예. 그래서 뭐 어제도 뭐 어제 뭐 면접도 보고 왔는데 아직 뭐 그렇게 흔쾌한 느낌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이 뭐 가족들은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우리 큰딸 눈치 보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걔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 그 따님이신데 전기과를 선택을 하셨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졸업 그 예비 졸업자인데 아직 이제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하고. 네네. 자, 우리 뭐 신경정신과 아니 정신과에 유은정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특히나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그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이 원장님 좀 상담을 해주시죠. 요즘에 아무리 취업이 안 된다 하면서 네. 집에 이제 있게 되면은 더 불안해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어떤 1%, 10% 그 자리만이 취업 자리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남들이 원하는 거는 너무 많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늘 환자분들 오시면 자소서 준비하고 면접 보고 이런 공부다. 결혼하기 전에 선 보고 연애하고 공부죠. 딱 바로 그냥 1차적으로 졸업하자마자 그냥 취업이 되는 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 기간이 2년, 3년, 5년 길어지면서 가게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지만 처음부터 다른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넌 뭐니? 사람이 다 속도가 다른 거고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방향이다. 내가 어디로 뛰어갈 건지 목표치를 마라톤도 하면은 저기 달리기를 할 때 목표치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뭐 직업에 대한 거라든지 자기 적성에 대한 걸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대학 어디, 그다음 대기업 어디 이런 어떤 그 성과 위주, 그러니까 목표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해요. 자소서 준비하고 면접 보고 공부다. 자기소개서 제대로 준비하고 네. 또 면접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다. 우리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이제 아버님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언제 또 취업이 될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우리가 명리나 타로 그런 건 안 하고 그건 이제 전화 연결로 따로 하시면 또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해드릴 텐데 우리 또 성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네. 제가 코멘트 한번 더 드리면요.
네. 어쨌든 그 대학교까지 잘 보내셨잖아요, 따님을. 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직장 문제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은 생리불순 같은 게 많이 오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섭식장애, 그 너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안 먹어서 너무 마른다든가 비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건강 자체가 호르몬 변화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호르몬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더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태까지 그 가족으로서 딸님을 갖다가 잘 보살펴왔지만 그 더 믿어주시고요. 그 딸이 하고 싶은 일 갖다가 그냥 하게끔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 제가 요즘에 대학교 출강을 나가긴 하는데 거기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갖다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주변에서 아빠가 반대하든가 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1차적으로 믿어주시고 그 과가 전기과로 가서 그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그 대신에 따님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른 공부를 갖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갖다가 좀 더 계속 열심히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라,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아, 뭐 요즘에 다들 이제 취업난에 이제 허덕이고 힘들고 그러신데, 또 아버님께 이제 그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취업난이 아버지의 탓이 아니고 우리 따님의 탓이 아니에요. 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불경인데, 아까 그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요, 저 때도 그렇지만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거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좀 따님에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방송 이거 상담 방송에 전기 뭐 필요합니다. 방송국에도 정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만약에 언제 취업이 될지 뭐가 이제 궁금하시다면 2번 누르셔갖고 이게 상담가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낙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딱 전화 주셨을 때 취업을 딱 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님 너무 예, 저 불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외식 예, 상품권 드릴 테니까 같이 저 따님하고 나들이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삼청동 쪽에 이게 아주 예. 유명한 그 체인점인데 뭐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러나 이제 예, 그런 데서 아 이제 또 전화가 바로 또 연결돼 있습니다. 예, 060-600-6780으로 전화 주시면 1번은 스튜디오로, 2번은 바로 전문가들 상담으로, 3번은 지정 상담을, 4번은 법률 예약 상담을 해드리는데, 지금 막 전화가 지금 뭐 벌써 시작하자마자 뭐 대기 상태인데요.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것도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땐 전문 상담가들하고 또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오늘 남성분들이 뭐 그냥 과감하게 전화를 많이 주시네. 어디에 사시는가요? 아, 예,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에 사시는데 우리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지난주부터 좀 방송만 지켜보다가 예, 아 조금 전에 그 남성분이 전화를 주셔서 용기를 내셨네요. 예, 저도 용기를 내서 전화. 자, 그러면 저 사모님한테 일단 먼저 사모님한테 인기 점수 좀 얻으라고 우리 네. 그 아주 좋은 회사인데,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면, 주방에 컬러풀한 도마 세트가 있어요. 다 재료별로 쓸 수 있는 거. 주방용품을 먼저 선물로 드리고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일단, 이거 비싼 거예요. 가격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수원에서 전화 주셨는데. 먼저 선물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아, 미리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그럼 제 부끄럽지만 좀 마음 편하게 좀 말씀. 아, 편안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전화 주신 상담 저기 클라이언트 분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네. 편안하게. 예, 저는 이제 그 시행 제시됐고요. 제 안식구는 시행이 됐는데요. 예. 요즘 그 부부 갱년기 때문에 좀 선생님께 상담을 좀 구하고자 전화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갱년기, 아, 참 중요하죠. 그
그 갱년기가 되면서 이제 아내의 그 심리적인 것도 변하고 남편의 심리적인 생리적인 것도 다 변하는데 어떤 문제가 그래도 가장 큰가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고3이 돼서 그 수능을 치르게 됐는데 그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는가 싶어서 좀 전화를 좀 드리게 됐고요. 그 제 딸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좀 고민도 돼서 딸아이도 좀 편안하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좀 멘토를 좀 구하고자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리 저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님 나와 계신데 상담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따님이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딸아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안식분은 사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그 갱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갱년기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세요? 갱년기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빨리 덥기도 하고 또 추운 증상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갱년기라는 거를 몰랐었는데 그 안식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보 당신도 그 갱년기 증상 아니야?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검색을 해보니까 아 남자의 갱년기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좀 알게 돼서 그 마침 지난주에 이제 안식구가 이 방송을 좀 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도 또 한 단을 멘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것도 걱정이시고 따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궁금하신 게 정확하게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성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부부간의 화합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예. 다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종합적으로 네, 다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차이가 여성 갱년기는 이제 폐경을 전후로 해서 갑작스럽게 갱년기가 찾아오는 그 전후로 1, 2년 정도이지만 남성분은 이제 40대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 서서히 진행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60대 이상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분이 그 부인보다는 남성 갱년기가 더 심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그 보통적으로 이제 남편들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딱 안 하는데 이 충분히 이제 본인은 그 부인한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나 아니면 본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다가 또 괜히 위축돼 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성 갱년기는 실제로 100% 다 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남성들에서 한 15%에서 30% 정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원인이 그 식생활하고 스트레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주, 그 흡연, 그리고 이제 그 식사에서 너무 과식한다든가 이런 거 있고 기존에 이제 성인병이 있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예, 심장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너무 과로한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가 온다는 게 그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는 남편들 가방 들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았고 편히 쉴 때 갑자기 뒤를 갖다가 뒷목을 이렇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고 예, 그런 경우인데 이건 이제 신체적인 나타나는 증상이고 난 안마 의자가 샀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발기가 안 돼요. 발기가 안 되고 성적인 욕구도 별로 없고 왠지 부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샤워장에 가서 막 샤워하고 나면 겁나 갖고 그냥 먼저 잔다든가 자는 척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남성 갱년기의
그 특징입니다. 근데 그래서 남성 갱년기는 제가 봤을 때 먼저 치료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스트레스 줄이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잠을 갖다가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친구 비뇨기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맞아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게 좋다고 이렇게 했다가 하시네요. 엉덩이 주사를 맞는 주사가 있다. 그렇죠. 엉덩이 그 네.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맞았던 그 네비도라는 주사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박태환도 맞았는데 뭐. 그 박태환 선수는 근육을 키우려고 맞았던 거고요. 네. 그게 하나의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의 그 성적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역할도 좀 네. 하니까. 우리 저 전화 주신 분은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그 병원에 가서. 그 뭐 내비도든 뭐 내비도든 간에 그런 뭐 호르몬 처치나 그런 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드시거나 처치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은 없고요. 그렇겠네. 그, 맞아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그 사실 뒷목이 좀 뻣뻣하고 제가 그 숙면을 좀 많이 취하지 못하는 증상이 요즘 들어서 있긴 합니다. 아. 근데 먼저 저기 가족을 먼저 걱정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인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면 이제 본인이 편해지시면은 이제 가족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랬는데 사실 잠 못 잔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만성으로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을 좀 갖고 있어서 네. 그 잠이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그냥 좀 깨어 있다가 그 새벽에 좀 새벽 기도를 좀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밤을 새시고 잠을 안 잔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군요. 네, 근데도 그 다음 날도 잠이 잘 안 오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 갱년기보다도 일단은 불면증 치료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일단 두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불면증 유형이 많죠. 너무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잠을 시작도 못 하고 중간에 깨거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잠 자체를 아예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생활에 위축이 오고 모든 게 심리적으로도 이제 그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면증 중에서도 이제 주무시다 새벽 저기 아직 그래도 젊은 그 축에 속하시는 53살이니까 그러니까요.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거는 약간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네,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로 프라이버시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 시간 내셔가지고 유은정 원장님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 원장이 잘 지적했지만 이게 이제 원인이 그 본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3 딸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에 대한 걱정인지 근데 의외로 또 단순한 데서 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저 성 원장이 수원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병원을 있으니까 우리 방송에 인연이 됐으니까 편안하게 예약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 직권으로 한번 그 내방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안에 대한 걱정인데 뚜렷하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걱정이 많으신데 방송에서 이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처방을 딱 내려드리면 좋은데 이 방송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갱년기인 건 맞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시고 불면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신앙의 힘으로는 아직 극복이 안 되고 그죠? 우리 저 전화 주신 분 저기 지금 그 고3 딸하고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나요? 지금 고3이 바쁘긴 한데 시험 봤나요 이번에? 예, 이번에 수능 치렀고요. 아침마다 제가 학교를 좀 데려다 주면서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화는 많이 하시겠네.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시지, 새벽 기도 가시지, 또 학교 데려다 줘야지. 그리고 본인 또 일하셔야지.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참, 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힘든 아빠네. 그러니까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수능은 잘 봤어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걱정이죠 또. 예, 일차 뭐 잘 노력을 해서 그 수신을 그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여러 가지 감사하죠. 제가 보기에는 가족 걱정보다는 본인 네. 건강부터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사실 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만병의 원인이고 뭐 수시도 합격했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고 하니까 남자도 산부인과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제가 산부인과에 와서 네. 하신 다음에 그 우리 유은정 박사님한테 네. 다시 한번 상담 왔다가 이제 해드리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아니야, 혹시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어. 아무튼 성환장하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좀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고 네.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저는 심리학적으로 제가 보건데 의외의 곳에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약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주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그런 걸 우리가 권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오늘 전화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 전화를 주시면 병원을 예약을 해 드릴게요. 거기서 의의 답을 얻으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한정이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네. 그게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인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가족 걱정하고 사회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데 본인 건강은 자기 건강은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사시면서 본인은 진짜 항상 그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지만 주변 사람이 편해진다. 네. 실제로 살 때 사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나도 부족한 면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에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창호의 상담 24시간 동안 우리가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방송 중에는 060-600-6780 누르시면 바로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전화 상담, 그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선물도 막 그냥 드리고요. 또 심야든 24시간 동안 우리가 전화를 받는데 그러면 2번을 누르시면 1대1로 전문가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건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뭐 역술 상담, 타로 상담, 거기서 뭐 애정의 문제, 애들 장명의 문제, 태길, 풍수지리의 문제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3번은 지정해서 우리가 그 전문가분들 나 이분하고 상담하고 싶다, 방송에 나온 그분하고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4번은 법률 예약 상담인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앱이라고 하잖아요. 그 휴대폰에서 최창호 검색하셔가지고 뜨면 그거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언제든지 뭐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고 거기서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mindtv.co.kr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면 우리 이제 들어와서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전문가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예, 그 저자인 우리 유은정 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 성 원장님도 책 냈죠?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책 받았는데 재밌던데. 네. 사춘기와 관련된 그 뭐 책 예, 뭐죠? 되게 이제 소녀 우리가 이제 여성들 제가 이제 여성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여성이 이제 유아기 때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다가 이제 사춘기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소녀로 가고 소녀에서 이제 숙녀로 가고 또 숙녀에서 이제 결혼하신 이제 그 주부로 가고 이제 나중에는 그 노년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가 거치는데 그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이제 있는 게 생리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이 소녀에서 숙녀로 넘어가는 단계에 생리가 있으면서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여성다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못 갖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또 그 기쁨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의 시작점이거든요. 생리한다는 거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생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없는 또 병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궁에 혹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생리가 불규칙적이었고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는다든가 그 생리가 너무 과도하면은 빈혈 같은 게 생겨갖고 사람이 많이 네. 좀 위축이 된다. 근데 예. 왠지 여자 네.
가족들이 산부인과 가면 네. 왠지 마음이 누군가가 나를 산부인과에서 만나면 어떡하나 그쵸. 이런 뭐 생각도 죄책감 하고 같은 또 미혼 거, 뭐 여성 같은 거? 경우는 예. 이제 결혼이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그쵸. 10대, 20대, 뭐 30대 중반까지도 결혼 안 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이름을 바꿔 쓰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신과라는 것도 네. 좀 안 좋지만 산부인과 하면 산부인과 하면 진짜 애만 나러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여성 건강 예 여성 의학과 뭐 이런 여성 의학과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산부인과가 어. 포함되는 네. 그런 것도 10, 필요한 것 같아요. 10대, 20대 뭐 이런 미혼 여성들은 또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사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가기가 꺼려지니까 아.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중에 또 가장 전화 상담이 또 예. 많이 들어와서 아, 그러신가요? 아니 우리는 뭐 짬짬이 또 이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고민 많으신 분들 뭔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060-600-6780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를 해드리는데 이게 그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와가지고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대기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또 과금이 돼요. 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2번을 누르셔서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고 정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자 한다면 기다리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네. 최창호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게 행복하시죠? 네. 아이, 그래도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뭐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여자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네. 그 여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해줬어요. 많이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또 한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그 사람을 많이 의지했고 또 그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많이 책임을 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잠수를 타는 거예요. 맨날 아. 며칠씩. 그리고 본인이 당해봐라. 나 없으면 네. 이 사업이 돌아가냐. 그렇죠. 그 네.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 자기를 이제 제가 요구하겠거럼 네. 그렇게 하고 제가 화가 나서 그만두라고 하면 또 사무실에 와서 억지 부리고 잠수 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든가 제가 일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꼭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해주면 지금은 당연하게 그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저 이렇게 조금 말씀만 들어도 여의도에서 사업하는 여자 동생 사장이 있는데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줘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아니면 그만두라 하도 안 그만두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본 말이나 조용하면 땡깡 이렇게 부리고 땡깡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트집을 잡고 뭐 어리광 부리듯 뭐 트집을 잡고 네.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거 진짜 따를 수도 없고 또 제가 지금 막 따를 이렇게 쳐내자니 또 그렇게 일 처리를 해줄 만한 네. 또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자, 대안도 없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이게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거 직장 관계 직장 상사와 이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저 위원장님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이 일하는 것이 그 패턴 자체가 관계 중심적이다 보니까 사실 공과 사가 남자분들만큼 뚜렷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의 성향은 일 중심적이고 또 그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 대통령마저도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내가 판단하건대 이 남자 직원 말고는 이 일을 대체할 수 없다. 그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많은 이 제 사업에 오면서 몇 년 동안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일 처리를 본인이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일 처리를 해줬었어요. 일 처리도 잘했고 또 인맥도 그죠 사람 관계도 그분이 다 이제 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관공서라든가 뭐,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잠수를 타버리고 하니까 제가 필요할 때 많이 속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를 그렇죠.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해주면은 그 배를 원하고. 차라리 지금 주식회사죠. 네. 주식회사에서 그분은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간관계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분도 네. 자기 나름대로는 네. 일하고 뭐 나름대로 권리를 갖고 싶은데 그냥 월급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좀 뒤로도 빼돌리고 했는데 그거하고 성이 안 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지분을 주세요. 지분을 주고 너도 주인이다. 어? 네. 너도 주인이야. 같이 하자. 이게 그냥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다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딱 자르고 나면 대체할 만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제가 가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인맥 구축하랴 그 노하우 또 기술 뭐 아니면 그 배우랴 어려우니까 네. 당신도 우리의 하나의 사장이야. 지분을 과감하게 한 20% 30% 주세요. 나중에 회사가 더 커져서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커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분을 주고 너도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익이 나면 너와 나 나눠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죠? 네. 이게 쉽지 않은데. 보세요. 주식회사에서 지금 저도 주식회사 두 개 가지고 있고 사단법인도 가지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식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같이 가자. 주인의식을 이제 그렇죠. 네, 심어주는 거죠. 남자분들에게. 그렇죠. 이 방송도요. 이거. 제가 혼자 하려면 못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방송사 우리 회장님, 사장님 계시고 저 있고 우리 전문가들 계시고 상담가들 계시고 다 나눠먹는 거예요. 저는 갖는 거 별로 없어요. 이거 다 노력봉사인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주인의식을 갖게 해서 생각을 한번 받게 해서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네가 잘못하면 결국 너도 망하는 거다. 그런 그것을 한번 심어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지속할지 못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역술적으로 아니면 명리적으로 뭐 궁금하시면 한번 2번 연결하시면 지금 상담가분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요. 네, 네. 저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정적이나 아니면은 인간관계 그 관계로 이렇게 사업을 해 오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한 그 종이 페이퍼에 남기는 계약 관계로 남겨서 그분이 뭐 만약에 자기 역할을 명시해 놓고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주는 형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 계약 관계를 갖다가 성립해 놓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면서 계약 관계로 딱 했는데 지금 뭐 전화 대기가 많이 있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심리적인 상담보다도 명확하게 계약 관계를 한 다음에 너도 역할을 못할 때는 그 페널티도 갖고 아니면 잘했을 때는 더 주고 못했을 때는 덜 갖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보니까. 오늘 뭐 고민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일단 선물을 뭘 드릴까요? 아, 두 분이 그 같이 한번 대화를 하실 오늘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그래도 전화를 주시니까 두 분이 그 좀 대화를 하시면서 그 산뜻하게 풀어 가시라고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아이고 참 이게
진짜 힘든 경우죠. 네. 힘든 혼자서. 아, 병원 운영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요 분야의 전문가야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안 나타나요. 어? 예를 들어 뭐 엑스레이든 뭐 MRI든 간에. 야, 그러면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노무관계는 항상 저도 병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여자 혼자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무관계는 항상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또는 제3의 어떤 뭐 노무사라든지 또 맞아요. 세무사 또는 법률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중개를 해주시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의도 동생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해준 게 노무사예요. 너무 감정을 싣지 말고 그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뭔지를 따져봐라. 그런 다음에 심리적인 위안은 그 다음이지. 저도 사실은 그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계약 관계가 불투명하거든요. 우리 지금 방송국하고도 계약서 아직 안 쓰고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라, 믿어라인데 믿는 건 기본이죠. 그쵸, 예. 다만 그 다음에 그래도 확실하게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참 저 고마우신 게 본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군가 표출을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 잘해주셨던 예. 것 같아요. 예. 뭐 그 직원 분한테도 잘해주셨으니까 그 직원들도 열심히 더 이렇게 일을 그렇죠? 많이 해주신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자 사업주다 보니까 네. 내가 대외관계 것도 해주고 더 나서서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신 것 같아요. 번창도 같이 성과도 네, 많이 이루신 것 같아서 남자 쪽 입장에서는 잠수했을 때는 또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 나 이만큼 해줬는데 응? 상처받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우리 이윤정 원장 모든 게 결말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상담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060-600-6780 1번 누르시면 우리 스튜디오에 생방송 전화 상담이 되고 2번은 전문가분들이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심리 상담, 역술, 타로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3번 누르시면 지정 상담사와 4번은 우리 법률 예약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가 불안정하신 건가요? 뭐 고민 있으세요? 네. 아, 저는 좀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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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겨울이다 보니까 막 감기도 오고 몸이 많이 피곤해졌는데 네. 제가 몸이 피곤하면 이제 자꾸 지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냉도 나오고 근데 이게 피곤할 때마다 재발하는데 계속 이게 자주 재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우리 저 성형모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편안하게 네네.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또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프라이버시적인 것만 감춰드리면서 편안한 상담 성형모 원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스트레스 받고 계셔갖고.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제 또래 친구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계속 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만성이 된 것 같은데 만성 지렴도 이제 따로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20대에서 30대에 가장 많은 그 질환이 그 여성들의 질환이 바로 이 질염이에요. 아, 그래요? 질염이고 이제 질염을 갖다 방치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골반염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불임까지 이어져요. 양쪽에 있는 우리 나팔관이라고 하는 그 수정란이 통과되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골반염이 나중에는 불임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자꾸 방광염이 또 자주 걸리고 또 이제 조금 날씨 지금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그러면 계속 그 노인네처럼 계속 아랫배가 아프고 어디가 결리고 뭐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질염이 시작 그 단초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되게 용기 내서 그 질문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이라도 피곤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원래 질염에서는 질 분비물이라는 거랑 그 질염이라는 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질 분비물은 우리 몸에서 1.5g씩 하루에 매일같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질강내를 갖다가 세척해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 질 속에 이제 우리가
지저분한 걸 막 먹어도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게 위에 있는 그 위 벽에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품기 때문에 균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질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질 속에도 유산균이 살아서 일정 부분 그 위보다는 약하지만은 면역 작용에 관여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면역 시스템이 파괴가 됐을 때 바로 치료를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만성 질염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염의 증상은 대개 팬티가 노랗게 묻거나 가렵거나 밑에 외음부가 가렵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심하게 났을 경우 그리고 아랫배가 가끔씩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질염의 증상이 되는데 그런 이제 질염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돼요. 창피하다 마시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산부인과 못 가는 경우 와서 네. 여자분인데 미혼 여성이라서 산부인과 가기가 너무 꺼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걱정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미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초음파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그 구조적으로 그 이상 그 혹 같은 게 있는 점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질염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이런 질염을 갖다가 하는데 질염을 일으키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그 균들이 있는데 한 여섯 가지 균주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 갖고 이제 만성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 또 일반 질염 같은 거 일으키는 그런 균들을 찾아갖고 지금 성관계를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거나 네. 그런 분들도 이 감기 걸리듯이 자꾸 반복되는 그렇죠. 질염은 왜 우리가 그런 건가요? 사람들한테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네, 그 경우가 피곤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갑자기 어떤 감기가 심하게 걸렸고 약물을 너무 과하게 먹었을 경우 항생제를 그리고 또 어떤 그 젊은 여성이긴 하지만 잘못 자고 피곤한 것도 그건 마찬가지죠. 예, 술 너무 과음하거나 아니 너무 뚱뚱해 갖고 너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깨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질염 검사, 냉 검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 그런 어떤 검사를 해보셨나요? 네, 제가 한번 검사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좀 자주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 병원을 만약 못 가면 이제 약국에서도 그 질정제를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질정제를 사용해도 만성 질염에 도움이 될까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추가 보충한다 그러면은 이제 질정제는 일단 광범위한 치료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균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염을 유발시키는 어떤 균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균을 검사해서 어떤 균이 딱 나오면은 그 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써야지 그 무작정 그 광범위한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약물 남용이 일단 되고 나중에 똑같은 질병이 그 질염이 온다 했을 때 잘 치료가 안 되는 그 내성이 생기니까 정상균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상균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균이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 있어서 어떤 약물에도 다 내성이 생기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몸을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질정제 갖다가 쓰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질정 넣는 거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일같이 질정을 넣게 되면은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본인 몸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균을 갖다 확인해서 균을 죽이게 되면은 그 뭐 병원에 그 질염 걸리는 게 한 달에 한 두세 번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나중에 제대로만 치료만 받으시면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몸이 아주 피곤해도 이제 안 생기는 단계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한 번 그 뭐 저기 진료를 받으셨지만 더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그 무분별하게 그 질정제를 많이 쓰면 안 좋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것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심리적인 것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젊은 여성분이고 화끈하게 친구분들하고 일단 즐겁게 스트레스부터 줄이라고 외식 상품권 드릴 테니까 즐겁게 그 드시고 또 하나가 전문의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추가로 예방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예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저거 진짜 분비냉도 없고 분비물도 없다, 질염도 안 걸렸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원장님 그 샤워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밑에 외연부 죄송하지만. 아, 요거 또 이제 아, 수위 네, 조절 해야 됩니다. 제가 뭔지 압니다. 손을 네. 넣지 말라고 손가락을 만지지 말라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샤워기를 갖다가 쏠 때 샤워기 갖다가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쏴 버려요. 비데 올라오듯이. 그러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그 샤워기에 있는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중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질내 환경 자체가 산성인데 산도를 유지시켰는데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중화돼 버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다 죽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닦지 말라 이런 그쵸, 말도 그것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샤워기로 대대 배꼽에다가 틀어갖고 물 갖다가 뿌려주면서 위에서 밑으로 물 갖다 흘러나게 해줘야지. 그 정도로 해야지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밑에서 이렇게 쏴버리면 네. 물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저 한 20년, 30년 전에 초창기 그 질과 관련된 그게 나왔을 때 처음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나중에 그게 부작용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잡지에서 네.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전문의가 얘기해 줍니다. 여사님 그 아주머니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너무나 자기가 청결을 유지하려고 많이 깨끗한 많이 씻으면은 깨끗해진 줄 알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비누칠을 갖다가 막 해서 빡빡 닦는 분들도 있어요. 비누가 거품내 갖고 근데 비누가 알칼리잖아요. 그 알칼리가 안 좋죠. 산성이니까. 질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거품을 내 갖고 비누칠 갖다가 속에 막 하고 닦아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누칠도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습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조시켜야 돼요. 밑에 갖다가 그냥 축축하고 특히 이제 수영 다니는 환자분들이 질염이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수영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를 갖다가 축축한 상태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예, 네. 남자는 꽉끼는 속옷 이런 그것도 거. 그것도 안 좋죠. 청바지. 스키니진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질염 많이 생겼다고 들었었어요. 그것도 있죠. 예. 남자는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뭐 하는 게 중요한데 괜찮죠. 예. 여자들은 또 다르답니다. 이게 남자는 뭐, 아무리 많이 씻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의학적인 거고 생방송 중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상식인 게 왜냐하면 그런 걸 잘못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60-600-6780 전화 주시면 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의학 상담, 또 이렇게 산부인과 상담, 또 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 오늘 유은정 원장님 나와 계시고 또 산부인과 전문의 성형모 원장 나와 계십니다. 또 저는 뭐 심리학 박사인데 참 뭐 심리학자라고 뭐 스트레스 없겠어요. 그러면 또 심리학자 뭐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 반응이 아 최 박사는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걸로 다 평이 나 있어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좋아합니다. 그 소맥을 좋아하고 근데 이 소맥을 너무 먹다 보니까 또 건강상 안 좋은 게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소주만 마실라 하는데 저는 체질상 막걸리가 맞아요. 막걸리 먹는 게 정말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술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건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리고 더 웃긴 건 술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죠. 도박 중독자가 왔어요. 심리 상담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끊는지 안 끊는지 박사님 한번 내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기요. 그것도 내기요. 도박 중독 도박 끊으러 온 사람이. 예? 담배 끊으러 온 분이 딱 이거 한 대만 피고서 한번 얘기하자고 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습니다. 인생은 뭐 고해이기도 하고 고뇌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희망도 있고 우리 판도라의 여인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지 말랐는데 그걸 또 호기심 있어 열어봤는데 온갖 질병, 질환, 뭐 불행 다 나왔는데 희망은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마지막 희망의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가 꺼내드리는 최창호의 상담 24. 24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고요. 060-600-6080-6780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또 뭐 오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뭐 살면서 고민스러운 게 남자들의 바람기잖아요. 남자들의 고민 상담 들어왔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뭐 안녕하신 것 같지는 않아, 그죠? 목소리가 벌써. 아, 근데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서 참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고민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저기 40대 중반인데요. 네. 예, 남편은 이제 50이 좀 돼 가고요. 네. 근데 예, 남편이 좀 다른 여자를 보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네, 알고. 아, 네,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나쁜 남편이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혼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이혼하고 싶거든요. 네. 그중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몇 번 좋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때로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속이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자꾸 붙이게 되는데. 이혼하자 그럼 막상 이혼은 또 회피하고 이혼하자 소리는 안 하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버릇을 고쳐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끝내고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네, 많이 지금 갈림길에 있어서 네, 자녀분들은 지금 네, 자녀분들은 애들은 지금 학교는 네, 아이들은 지금 국민학교 6학년 하나 다니고요. 또 이제 좀 늦게 봐갖고 중학교 이제 3학년 되고요. 위원장님 뭐 이런 경우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요즘에 뭐 종편에서 뭐 아내가 뭐 바람났단가 뭐 그거 아주 인기리에 좀 방송되고 있는데 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겠어요. 일단 처음 있는 일이신가요? 아, 그 전에도 가끔씩 그랬는데요. 네. 근데 애들이 제가 그냥 참고 살아보자고 좋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쳐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40대, 50대 지금 되신 분들은 사실 처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의한 게 있어요. 제가 여자를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외도는 정신병이다. 그렇게까지 네. 정의할 정도로 말할 정도로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그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내가 어떤 우울증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내 평상시 어떤 지루한 일상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부부생활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바깥에서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발견하신 외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외도를 발견한 부인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신과 뭐 20년 하면서 나 외도했어, 외도해서 잘못했어,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내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치료할까요? 하고 오신 분들은 없어요. 다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매 맞는 아내가 병원을 찾듯이 때리는 남편은 병원에 안 오죠. 매 맞는 아내가 병원을 찾듯이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신 부인들이 다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라 말라 하는 거를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이고 부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종이 얇은 종이 두 장을 붙인 거를 떼어내는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멀쩡하게 떼어지지가 않잖아요. 풀로 붙였던 것이 그것이 바로 외도를 발견한 아내의 마음이에요. 너덜너덜해진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종이를 붙였지만 그 찢어진 것이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갑니다. 발견하면 이거 이혼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이 그렇죠. 또 그 책임을 지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지금 추스려야 돼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그 문의 주신 분이 그 신랑이 왜 이렇게 자꾸 바람을 피는지 혹시 원인이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는 원활하신가요? 평소에? 성적인 관계나 뭐 그런 것들? 바람을 피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게 되고 남편은 또 딴 데 가서 그렇죠. 엄한 짓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더러우니까 그 더럽다라고 생각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아, 바람 피울 때부터 그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젊었을 때도 그런 걸 아셨나요? 아, 젊었을 때 곧잘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그때는 제가 순진해갖고 몰랐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순진하지 않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졌으니까 요즘 핸드폰도 그렇고 이제 몰래 이렇게 검사하게 되고 보게 되면서 증거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증거가 핸드폰에 많이 요즘 남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핸드폰이 없 핸드폰이 뭐 삐삐 같은 게 있었고 그랬지만
야, 이제 증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부부 관계도 네. 회피를 많이 하셨고 네. 또 궁금한 거는요. 그 혹시 그 이 성적인 문제 말고 다른 쪽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잘 못한다든가 뭐 이런 다른 외적인 문제가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단순히 이렇게 이제 바람 남편의 바람기가 이제 강해서 이제 본인이 힘들어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초에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부딪히게 될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남편은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네,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부부 생활 같은 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대부분 외도를 경험한 여성들이 이제 잠자리 네. 거부 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벌 주는 건데 오히려 네. 또 남편에게 자유를 주는 걸 그렇죠. 수도 있어요. 더 좋아할 수도 있는 더 챙겨서 나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발견되고 있네요. 혹시 출산을 자연 출산을 하셨나요? 수술을 하셨나요? 자연분만 했어요. 아, 자연분만 하셨죠? 그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이제 관계성을 중요하지만 남자들은 시각적인 면하고 이제 감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정상적인 남자라 하더라도요, 한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보고한 논문인데 한 30분도 채 안 돼갖고 남자들이 그 이쁜 여자들 보면은 이 섹스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들 성향 자체도 그 어떤 남자들은 다 똑같은 남자들이 아니라 성적으로 되게 이렇게 밝고 이쪽 많이 깨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한 30%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랑이 아마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이 그 남편도 부인이랑 잠자리 했을 때 만족을 아마 많이 못해서 밖으로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는데 결국 남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습성도 본인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도요, 사실은 이제 아기 출산 때문에 그 여성들의 밑에 외음부나 아니면은 그 성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왠지 그 아기를 갖다가 낳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성적으로 되게 위축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그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이제 그쪽을 전문을 갖다 많이 하니까 산부인과 한번 좀 방문하셔서 어떤 그 성적인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남편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근데 남자분들의 반응도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그 외도를 발견한 아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사실 진퇴양난이잖아요. 이혼을 하려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또 아이들 뭐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때문에 못 하고 참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을 불러서 제가 한번 부부 치료를 같이 권유하려고 이렇게 뭐 성 치료라든지 부부 치료를 권유하려고 불렀어요. 병원으로. 근데 대짜고짜 제가 여자를 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요즘 바람 안 핀 남자가 어디냐? 아니 대놓고 아니.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 못 피는 남자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참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 분위기, 사업의 분위기, 술자리의 분위기. 맞아요. 여자를 아무나 만나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우리 윤정 원장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나는데 저도 화가 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이혼하시기 전에 뭐 산부인과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진료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음을 한번 다잡으면서 함께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 당신 그런 거 알고 있다. 앞으로 더 할래 말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래 말래 그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정말 어렵게 일본 여행 상품권을 와. 제가 드릴 테니까 부부가 함께 가시는 조건으로 박수다 이거. 여행 가셔서 솔직히 한번 털어놓으세요. 나 당신 다 알아. 나 너 이러는 거 이러지 마. 그러고 우리 함께 새롭게 제2막을 맞아봅시다 해서 일본 규슈 여행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 대화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나 함께 사시는 게 아름답고 애들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3인데 전화 주시면 오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가 특별히 처음으로 일본 여행 상품권 드릴 테니까 한번 여행 다녀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바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지만 네, 궁금하신 아니,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네,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1년 좀 넘었고요. 네. 그 저 아버지 있을 때 그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따님이? 그래서, 네. 네네, 그, 술을 심하게 먹었고 지금 아버지가 이제 없는, 없지만은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무슨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네. 그랬는데 저는 그 중독에 걸려서 뭐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늦은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네. 몇 살이죠? 37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예. 남편이 그걸 알 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어줘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낫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또 지금 좀 저 제가 봤을 때는 술을 그냥 몰래 몰래 좀 먹는 눈치였어요. 네. 네, 그랬는데 임신이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임신이 7주 될 때까지도 술을 마셨고. 술을, 네,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는 괜찮은 건지 좀 너무 궁금하고요. 네네. 뭐 한 번. 네, 일단은 이제 그래도 남편분이 대단하신 게 그거를 이해하고 치료를 받게 해주고 하는 것도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아이에게 임신 7주 됐는데 몰래 몰래 술을 마셨다. 이거 걱정이네요. 아, 저기 저희 산모 중에 한 분도 한 17주, 18주 되신 분인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그 신랑하고 이제 다투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서로 가시는 거예요. 경찰서 가갖고 거기서 배 아프다 그러면서 119 갖다 불러갖고 저희 병원에 와갖고 술 깨고 가시고 이제 그런 분 있는데 아, 이 알코올 중독은 임신의 치명타예요. 왜냐면은 그 14주 넘어서 어쩌다가 한두 잔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을 계속 몰래 몰래 마신다고 했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신 박약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뇌가 이제 망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신 지체 그 행동 장애 발달 장애 같은 게 해서 아기들이 막 떼쓰고 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아기도 나타나고 또 이제 알코올 증후군이라 해서 온몸이 다 부어 갖고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는 그 술은 어쩌다 한 잔 먹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같이 술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기를 안 낳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생겼고 애가 생겼는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건 얘가 술을 지금도 먹는지 제가 안 보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몸을 하루 차갑게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한 그 전기 그 이렇게 조그만한 그 전기 매트가 생긴 거를 사다가 배에 이렇게 해가 잘 때. 아 그런 것도 잘 하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합검진을 한번 산부인과에서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나 네, 그런 걸 진단할 수, 뭐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산모의 혈중 농도를 갖다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 네. 예. 실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술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네. 또 그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 약도 먹고 꿀 마셨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중요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 저 성 원장님이 한번 해드리고 그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산모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 상담은 충분히 못 해드려 죄송하고 이게 이제 생방송이고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따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도 뭐 맥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임신했을 때 특히 임신 전후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맥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면 그 지금 어머님 걱정하신 대로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태아 알코올 중독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만 잠깐 입원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괜찮죠. 정수를 못 먹는 환경? 아니면 어머님이 같이 옆에 두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신 초기에 대응하고. 그렇습니다. 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최창호의 상담 24도 시간이 금방 가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자, 뭐 우리 고민거리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